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경기 김해운동장에서 양팀의 5라운드가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K3리그 잔뼈가 굵은 두 팀이 만났는데요. 이번 라운드 빅매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홈팀 김해시청 축구단, 지난 목포와의 경기에서 귀중한 선수들, 새롭게 선보이는 선수들이 또 계속해서 중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김해시청 축구단의 11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우 골키퍼, 홍승현, 마사토, 주종대, 김은선, 하용주, 곽성찬, 주한성, 장은규, 제우바니, 박기동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이지우 선수가 오늘 경기 역시 골키퍼 장갑을 끼고 있고, 제우바니 역시 지난 경기 선발 출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연 이 제우바니 선수가 또 앞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부산교통공사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기화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청혁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박태용, 이묘석, 정현식, 이재승, 박창호, 신영준, 이민우, 한건용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이묘석 선수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시간 확인 후 휘슬을 불렀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빨간색 유니폼의 김해시청 축구단,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부산교통공사. 반대편 대각선 길게. 자, 박스 안쪽이에요. 슛! 터설합니다. 자, 오히려 부산교통공사에게 기회가 생기면서 올려줍니다. 높게 헤더! 오호! 자, 지금 마사토 선수와 노동권 선수의 헤더 경합 과정이었는데 무언가 메시지를 던졌고요. 왼발 감아줍니다. 헤더! 자,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박청혁 골키퍼. 부산교통공사는 이 김해시청 축구단의 이 압박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역습 축구를 해봤습니다만 이렇다 할 공격 기회는 나오지 않았고요. 양팀 모두 유효 슈팅까지 이어진 슈팅은 없었습니다. 과연 후반전 들어가기 25분 전에 감아줍니다. 반대편 높게 갑니다. 뒤쪽으로 띄워 보냅니다. 다시 한번 걷어내고 있는 김해. 제우바니. 박기동이 오른쪽 측면 공간이 생겼습니다. 전정호. 교체에 들어온 전정호. 박스 안쪽 슈팅 막아냅니다. 박청혁의 세이브가 나옵니다. 자, 앞쪽으로 신영준 맞았어요. 신영준 아크 정면 빠져나옵니다. 신영준 왼발 슛! 오호! 자,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영준 선수가 또 한 번 활시위를 당깁니다. 이번에 높게 띄웠어요. 이민우입니다. 이민우! 자, 이주의 선박이 있습니다. 정현식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이재승. 이재승 크로스 반대편. 헤더! 떴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김민준. 여기에서 장점이 있는데요. 높게 띄워 보냅니다. 헤더! 막아냅니다. 박청효가 침착하게 잡아냅니다. 이번엔 마사토에 대해 오른쪽 측면입니다. 그대로 크로스 높게 떠갑니다. 반대편. 헤더 슈도! 자,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박청효와 빼줍니다. 깊숙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슛! 높게 떴습니다. 그리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제쳐내면서 넘어집니다. 자, 찍었습니다. 이민우, 이지후, 이민우 슛!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골! 과연 이민우 선수가 성공을 시킬 수 있을지. 이민우 슛! 떴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이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 자, 결국에 부산교통공사의 5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0-0, 득점 없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 전체적으로 김해시청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부산교통공사가 전반전과 다른 내용을 보여주면서 양팀이 호각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경기 막판 결국에 이민우 선수가 페널티킥 득점에 실패를 했고, 재차 주어진 기회 속에서도 성공을 시키지 못하면서 양팀의 스코어 0-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차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윤성효 감독과의 계속해서 말들이 오갔던
상황들이 여러 번 존재했었는데요. 오늘 경기 결국에는 양 팀이 승점 1점씩을 획득을 했습니다. 김해시청은 다음 라운드 시흥과의 원정길을 떠나게 되고 부산교통공사는 6라운드 창원을 또 홈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오늘 경기 김해시청과 부산교통공사 승점 1점씩 나눠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모든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동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